이 정비 내역서 제가 방금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했는데요. 어떤 내역이냐면 일단 엔진 수리, 터보 수리, 냉각수 라인 수리, 그 다음에 워터펌프 수리, 타이밍 벨트 수리, 그 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그 다음 헤드 커버 가스켓 전부 다 수리가 들어간 내역이고요. 사실 스포츠카나 고성능 엔진의 차량들은 관리가 잘못된 차를 구매하시면은 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깨집니다. 이런 차를 살 거면 이렇게 확실한 차를 구매하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썬타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남자분들의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는 BMW, 거기에 최상급 모델 M모델로 준비했습니다. X6M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썬타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X6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일반적인 X6가 아니라 X6M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때문에 X5M보다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쿠페 타입의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차량의 외관이 너무나도 예쁘고 또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랩핑까지 올라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랩핑이 스프레이 랩핑이 있고 필름 랩핑이 있습니다. 근데 스프레이 랩핑은 되게 보기가 쉽고 볼품이 없어요. 이 필름으로 한 랩핑 차량은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점 참고 한번 해주세요. 차량의 상세 프로필을 한번 설명 더 드릴게요. 차량의 상세 프로필은 최초 등록일은 2010년 05월식입니다. 키로수는 현재 19만 5천 km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고 유무는 도어 한판 교환이 있고요. 그 외에 누유는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상세 트림 BMW X6M 4.4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차량을 제가 왜 가져왔냐, 키로수가 무의미합니다. 엔진 오버홀이 전부 다 마친 차량이고요. 수리비만 약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간 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수리비가 약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간 바로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000만원 극초반대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차량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함께 보시죠. 차량 M 시리즈죠. 엔진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꽉 찬 엔진룸 보이세요? 이 차량이 정말 관리가 잘 된 차량입니다. 이런 M 시리즈는 사실 잘못 사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중고차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차량은 정비가 정말 확실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에도 정말 너무나도 무방한 차량이고요. 엔진 오버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엔진의 내구성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여기에 아직 성능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키로수가 20만이 넘으면 성능 보증이 힘들죠. 성능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 이 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블랙 히든 이글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 M범퍼까지. 이거 밖에서 어디서 싸제로 싸구려 사온 거 아니에요. 진짜 M범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풍당당하고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라이트는 아직도 백한상이 없이 상당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도장면의 관리 상태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데요. 사실 도장면의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필름으로 된 랩핑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오히려 더 스크래치가 없이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에도 돌티 현상 없이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차량 측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 측면 한번 보실게요. 차량의 측면을 보시면 X5M보다 X6M이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려한 디자인의 쿠페 타입은 제가 봤을 때 독 3사 중에서 BMW가 가장 예쁘고 강인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의 휠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블랙 키드니 그릴과 더불어서 휠도 검정색으로 전부 다 휠 복원이 되어 있고 도장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휠의 상태가 상품화가 모두 다 맞췄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무리 E바디라고 해도 X6M 신차 출고가가 약 한 1억 6천 정도가 됐던 차량인데 지금 가격이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후면 보시죠. 네, 차량의 후면 보러 왔습니다. 후면의 모습을 보시면 이 스포일러 상당히 날카롭고 멋있는 그리고 과하지 않은 이 카본 스포일러가 올라가 있고요.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파워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가 열릴 때 이 쿠페 타입의 특징인데 5도 형태로 열리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큼지막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예쁘게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의 관리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차량의 보수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 2열이 이것 때문에 4인승이 돼요. 그래서 이걸 빼놓고 암레스트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바꿔놓으셔서 원래 순정 부품이 뒤에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썸 타다가 준비한 그냥 X6 아니죠. MX6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썸 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050만원. 2,0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실내는 더 놀랍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전 차주분께서는 저와 좀 많은 성향이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외관은 어느 정도 드레스업을 하되 차량의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최대한 순정 상태를 유지한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도어 쪽을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 그대로 들어가 있고 버튼 위에 까짐, BMW 고질병이죠. 버튼 위에 까짐, 이런 건 일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도어 트림은 좀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잘 안 당기죠? 근데 원래 잘 안 당겨요. 고스트 도어, 소프트 클로징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핸들은 M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 하단부에 M 레터링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핸즈프리와 그 다음에 요 미디어 제어 버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M 시리즈라고 해서 또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일반 가솔린 엔진과 정말 비슷하게 너무나도 정숙하게 걸리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시동이 걸리면서 이렇게 이 시트가 제 허리를 꽉 잡아주는 안마 시트, 코지마 안마 시트가 그 압력으로 이렇게 뭔가 사람의 몸을 잡아주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시트는 고급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단위부터 보실게요. 상단위에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선루프 정상작동 잘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보시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2010년식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부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게 버튼 위에 까짐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좋고요. 하단부에 CD 플레이어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편의사항까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 기어봉 채택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 연식이 되면 대부분의 차들은 이 암레스트랑 이 가죽들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결치듯이 그런데 이 차량은 가죽의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2열로 와서 바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2열로 왔습니다. 이 정비 내역서 제가 방금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했는데요. 어떤 내역이냐면 일단 엔진 수리, 터보 수리, 냉각수 라인 수리, 그 다음에 워터펌프 수리, 타이밍 벨트 수리, 그 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그 다음 헤드 커버 가스켓 전부 다 수리가 들어간 내역이고요. 사실 스포츠카나 고성능 엔진의 차량들은 관리가 잘못된 차를 구매하시면은 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깨집니다. 이런 차를 살 거면 이렇게 확실한 차를 구매하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일단 이 2열에 탑승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실내 거주성은 상당히 편안하고 고성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2열도 배려가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프라이버시 커튼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상당히 편안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열에 전자석 열선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풀 오토 에어컨이 2열에 독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충분하게 시원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차량, 밖에 나가서 상세 지원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약 1200만원어치 정비가 모두 맞춰진 완벽한 상태의 차량,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0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1200만원으로 정비가 모자랄까봐 성능 보증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이 가격대로 절대 안 볼 만한 그런 X6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단위의 번호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이상 썸타다 김성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